페레로 로쉐. 아니, 다누르 로쉐. 안녕하세요. 단호 에디터 레아. 단호 언니 데시예요. 지난번에 단호 언니 냉장고를 털어라 편에서 페레로 로쉐처럼 생겼던 건강한 초코볼 기억나시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발렌타인데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만들어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도 나눠주시고 네. 다이어트 할 때 달다구리 초코볼 같은 거 먹고 싶을 때 딱 하나씩 드셔주시면 진짜 너무 맞아. 좋아서 어머니의 레시피를 가져왔습니다. 빨리 만들어 볼까요? 단호한 페레로 로쉐 고! 고! 오늘의 메인 재료는 100% 카카오 파우더예요. 코코아 파우더라고도 하죠. 우리가 먹는 초콜릿에는 주재료인 카카오의 성분이랑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한 설탕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카카오 파우더로 초코볼을 만들 거기 때문에 시중에서 파는 초코볼보다 당은 줄이고 코코아의 진한 향은 더 높일 수 있는 퓨어한 초코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카카오 파우더로 먼저 메인이 되는 반죽부터 만들어 볼까요? 넵. 반죽을 우리가 여기다 해야 되니까 큰 볼에 100g을 준비해서 넣고 그 다음에 유자청을 2스푼을 넣을게요. 아빠 숟가락으로. 유자청이 없으시면은 꿀을 써도 괜찮아요. 꿀이나 데이트 시럽 쓰셔도 괜찮아요. 아빠 숟가락으로 2개. 그 다음에 계피를 반 스푼 넣습니다. 아빠. 시나몬 가루죠? 이 정도면 될까? 네. 그 다음에 코코넛 가루를 1/2 컵을 준비해주세요. 코코넛 가루는 코코넛 슬라이스랑 달라서 맞아요. 슬라이스도 이따 쓸 건데 슬라이스는 이렇게 길게 자른 거고요. 가루는 진짜 밀가루처럼 가루를 낸 거예요. 다 부어줄게요. 저희는 이제 보여드리기 편하려고 종이컵을 이게 두 개를 썼는데 여러분은 한 번에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견과류 호두랑 캐슈넛이랑 아몬드를 부셔서 넣은 거를 3분의 2컵 정도 준비를 했어요. 네. 씹는 맛이 되게 높아질 수 있게 조금 완전 분쇄가 아니라 적당히.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됐죠? 그 다음에 아빠 숟가락 한 번 더 필요해요. 네. 코코넛 오일 한 숟가락? 네, 한 숟가락. 이거 일단 제형을 봐가면서 코코넛 오일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하고 섞는 거예요. 한 스푼 더. 근데 이게 유자청이 있어서 조금 더 섞어봐야 돼요. 아, 유자청. 조금 더 해볼게요. 약간 그 느낌 난다. 공사장 흙놀이하는 느낌이다. 개미 잡고 타임캡슐을 넣고 그랬었는데. 근데 내 생각에 유자청을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유자청을 더 넣읍시다. 어. 맞아, 이거 진짜 좋다. 그죠? 유자청 먹고 싶다. 그럼 이거 반죽하듯이 이렇게 치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할까요? 응. 제가 해볼게요. 그만 날아갈 때까지 하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느낌 오는데요? 그죠? 네. 딱 적당하게 넣은 것 같아요. 그 밀가루 반죽하듯이 쳐대면 돼요. 아니, 치대면 돼요. 저... 누굴 쳐? 이런 느낌? 약간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 세토풀이 그거. 이제 이게 이렇게 뭉치면 이렇게 돼. 네.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너무 예뻐요. 적당한 모양으로 한입 크기 이렇게 똘똘 뭉치면 끝이에요. 아예 요거를 코팅을 이렇게 바로바로 할까요? 네, 좋아요. 저는 카카오를 먼저 하고 싶어요. 저는 요거. 그래서 요거를 쉽게 하는 팁은 네. 이렇게 컵 같은 데다가 카카오 가루나 코코넛 슬라이스를 이렇게 미리 넣어놓고 이렇게 돌리면 다 묻어요.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이거 봐요. 슬라이스는 잘 안 묻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내 꾹꾹 네, 네 박아야겠다. 이렇게 됐다. 좋다. 제가 왜 이렇게 모양을 만드냐면은 이렇게 만두처럼 이렇게 송편 한 다음에 같아요. 송편 여기에다가 우리 진짜 페레로 로쉐 그 안에 보면은 안에 헤이즐넛 하나 박혀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쏙 넣는 거. 그거를 아 아몬드나 캐슈넛 같은 걸 이렇게 넣어서 하면 되겠다. 나도 해봐야겠다. 안에 캐슈넛 넣은 애들은 따로 그 초콜릿을 겉에를 입혀볼게요. 오, 진짜 페레로로쉐. 진짜 페레로쉐처럼. 맞아, 맞아. 그래서 얘는 따로 이렇게 빼놓읍시다. 페레로쉐 TMI 한번 갈까요? 네, 아, 제가 또 조사를 좀 해봤어요. 페레로쉐.
로쉐에서 페리로가 만드신 분도 이탈리아 가문의 성이래요. 로쉐는 프랑스어로 바위라는 뜻이래요. 페리로네 바위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페리로 로쉐 보면은 막 울퉁불퉁하고 진짜 바위같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직관적이네요. 직관적이고 아, 인지가 빡 되죠? 이제 초콜릿을 중탕을 해서 코팅을 할 건데요. 저희가 쓰는 거는 다노샵 단백질 초콜릿이에요. 근데 이 단백질 초콜릿이 따로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꽤 잘 녹거든요. 그래서 팔팔 끓이거나 이러지 않아도 정수기 뜨거운 물을 밑에다 받치고 위에 접시 올려놓으면 이 정도 열기로만으로도 녹일 수가 있어요. 초콜릿을 담는 이 녹이는 접시 윗접시가 큰 게 좋아요, 여러분. 왜냐면 물이 안 들어가게 하려면 맞아. 이게 안전하더라고요. 제가 물을 많이 쏟아봤거든요. 누구한테 그렇게 초콜릿을 많이 만들어줬대? 자, 이 정도? 만 하고 이걸 뜯으면 돼요. 이제 슬슬 녹아. 이거 벌써 녹죠? 이거를 얼려놓고 달다구리 먹고 싶을 때 하나씩 꺼내서 먹거든요. 뭐든지 얼려놓으면 좀 과식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다 넣었다, 다 넣었다. 어, 다 됐어요. 이제 섞어볼까요, 이제? 네. 얘를 넣을게요. 네. 오, 예뻐. 눈이 내리는 거 같잖아.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먹어도 사실 맛있는데. 쓸까, 쓸까.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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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그 다음에 얘를 묻혀. 그 다음에 걔로 동글동글동글. 휙휙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걸 굳혀야 되니까 그 유산지? 그냥 여기다 하면은 조금 나중에 잘 안 떼지거든요. 그래서 종이 유산지를 깔고 이제 사실 반찬통에 같은 데다가 한 다음에 종이 유산지를 깔고 냉장고에다가 넣으면은 딱이에요. 와 진짜 비주얼 완벽하지 않아요? 페레르 로쉐 이거는 정성과 맛과 건강 세 가지를 다 잡은 거죠. 그렇죠. 완벽하네. 냉장고에서 한 1시간 정도면 금방 굳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1시간 이렇게 해서 놓고 굳히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바로 짜잔! 짜잔. 영롱보스. 진짜 너무 똑같지 않아요? 그 폐간에 폐간에? 폐간의 바위돌이랑 똑같은 단호한 버전을 만들어봤어요. 진짜 네. 똑같죠, 여러분? 먹어보고 싶어.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페레르 로쉐? 네, 그러면 제가 코코넛 이거 먹어볼게요. 먹어보겠습니다. 짠! 하나도 안 나올까요? 와 이거 진짜 맛있는 게 유자청을 넣어서 제주도 가면 파는 한라봉 초콜릿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만약에 초콜릿에서 시트러스한 맛이 나는 게 와. 싫다 그러시면은 꿀을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맛있어요. 이게 저도. 약간 한라봉 맛이 나가지고 너무 맛있어. 씹는 그게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행복해. 저희가 페리로쉐 스타일을 만들어 보기로 했잖아요. 비주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페리로쉐 이렇게 생겼고 여기 더 훨씬 진하네. 이게 좀 더 다크해서 우리 코팅을 더 두껍게 해가지고 바위네 둘 다. 그래서 오늘 페리로쉐 스타일로 단호한 초코볼을 만들어 봤거든요. 진짜 간단하고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분도 너무 좋고 그리고 막 쭈물쭈물 하면서 만드는데 약간 송편 만드는 느낌? 맞아. 아니 이 손이 왜 이래요? 여러분 해피 발렌타인데이 보내세요. 해피 발렌타인데이. 안녕.